안녕하세요, 금강연아입니다. 친구들하고 술자리나 밥 먹는 자리에서 종종 이런 말이 나왔어요. 야, 너는 근데 머리를 어디서 자르냐? 디자이너분들은 직접적으로 본인 머리를 자를 수 있는 부위가 있고 아닌 부위가 있어요.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자를 수 있는 앞머리나 이 사이드 쪽 같은 경우는 제가 건들고요. 건들지 못하는 뒷머리는 한참 뒤에 길렀을 때 제가 미용실에 따로 방문을 하거나 저희 직원들한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아마 다른 디자이너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 있는 친구 디자이너들은 동료들끼리 머리를 해주거나 본인들이 하거나 그들도 미용실에 간다고 합니다. 그리고 솔직히 미용실에 갔을 때 디자이너나 경력이 좀 있는 분들은 티를 안 내고 싶어하고 경력이 얼마 안 됐거나 흔히들 짬이 얼마 안 차신 분들은 반대로 티를 많이 내려고 해요. 어서오세요. 머리 어떻게 도와드릴까요? 저 염색할 건데요. 웰라 14빵빵으로 해주세요. 웰라 14빵빵으로 해주세요. 한때 저도 그랬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.